죽어라 공부해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소대꽃 피는 몇 곳이 있죠. 그 중에도 바로 의대 얘긴데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한일병원 인턴 합격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한 의대 교수가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의과대학 해부학과 B 교수는 지난 1일 SNS에서 직접 자신의 아들을 언급하면서 내 도움으로 아들이 의대 조교수가 됐다라고 밝혀 아빠 찬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티즌들은 의대 교수가 아들 박사학위 따게 해주고 조교수 만들어주는 게 SNS에서 자랑할 일이라면 조민이 그렇게 욕먹고 시달렸던 건 대체 뭐였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것 하나만이 아니었는데요. 비교수의 부계정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계정에서 조건 만남과 미성년자 성매매 광고 계정들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비교수는 부계정의 팔로우를 취소하고 본 계정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비교수의 아들도 역시 과거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저격하는 만화를 그린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아들 CC로 추정되는 닉네임의 작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만화에는 의대, 이제는 부모백으로 쉽게 가자라는 제목과 부모님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크게 한자리 하고 있다면 당신도 이제 강남의사라는 멘트를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퇴근길에 힘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힘이 빠지네요. 내일은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